기본 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이제 계산 자체도 쉽고,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의 그 복잡한 식보다는 아주 쉽게 출제, 교과서식한 문제,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출제가 됐고, 그 킬러 문제, 세 문제, 그 21, 29, 30에 대한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무난해져가지고, 오늘 시험 보고 있는 고3 학생들은 좀 편안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이도도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실제로 문제의 모양도 굉장히 뭐 익숙한 형태여서. 요번에 쉽게 나온 거 아닌가? 3월 문제는 기존에 있어 출제됐던 문제가, 제 추측인데, 난이도 조정을 좀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뭔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하나 바뀌었는데, 새로 추가된 게 굉장히 특이한 단원들인데, 그 단원들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서.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험의 경향을 보니까 소위 21번, 29번, 30번 같은 고난이도 문제는 예전처럼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7, 18, 19, 20, 그 다음에 27, 28번 같은 중난이도 문제는 다소 작년에 비해서 쉽게 나왔고, 또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분석을 좀 잘한 학생들은 20번 같은 지수함수 문제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EBS 수능특강 문제를 좀 철저히 분석한 학생은 30번, 소위 가장 고난이도 문제인 30번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일단 기본기를 충실한 문제를 많이 풀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만 찾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 기본 유형 연습,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 문제를 꼭 놓치지 말고,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여러분께 이제 체화를 시켜주시면, 이런 문제들 나올 때, 낯설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출발이니까요. 이제 수능 때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남았고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